0세부터 100세까지 모든 사람들의 고민을 술술 풀어드리는 오은영의 금촉상담소.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고객님은요, 환갑 나이에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아주 역대급 효자분이십니다. 오늘 특별히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저희 상담소를 방문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고객님, 멘탈 케어룸으로 입장해 주세요. 가시디요. 아유, 어머님을 다 이렇게 모시고.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오신 고객님 환영합니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배우이자 지금은 신인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배도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배도환 엄마 한웅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웰컴티는요, 우리 배도환 고객님을 위해서 준비한 배도라지차입니다. 배도라지차예요. 배도라지차. 아, 그래요? 여기 좋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배도라지차 괜찮네요. 그렇죠, 이거 맛있네요, 여기 배도라지차가. 자, 나래 씨, 우리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오랜만에 돌아온 멘탈 테스트 있습니다. 결과가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배도환 씨의 멘탈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동물원에 간 당신, 어떤 동물과 사진을 찍고 싶으신가요? 1번 사슴, 2번 말, 3번 사자, 4번 코끼리. 사슴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오늘의 멘탈 테스트는 사진 찍고 싶은 동물로 알아보는 당신의 연애 타입 테스트였습니다. 사슴을 고르신 당신은 느낌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금사빠 타입. 상대의 매력을 빨리 파악하는 면이 있네요. 하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만큼 리액션을 해주지 않으면 금세 사랑을 포기하기도 하니 연인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드문 편입니다. 딱 맞네. 100% 맞네. 그래요? 예? 딱 맞아요. 느낌을 중시하시고. 좀 feel, feel. 근데 진짜 약간 좀 금사빠 스타일이세요? 네. 그러니까 예능 프로그램에서 배도환 장가 보내기 코너를 만든 거예요. 2002년도인가. 처음에 12명을 만나고 그중에서 이제 좋은 사람 만나면 장가 가라 이렇게 된 건데 제가 첫 번째 만난 사람한테 뻐기 가서 뿅 가가지고 다 이제 치우고 그 친구하고만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두 달 만에 결혼한 거예요. 어머. 그래가지고 3일 만에 각방 쓰고 15일 만에 이제 그 친구가 나간다 그러고 3개월 만에 이제 다 정리하고 그 양가 합의하에 파혼을 한 거죠. 파혼. 지금 만약에 딱 한 명만 잘해준다면 누구한테 잘해주고 싶습니까? 이런 분이 좀 이상형이다. 이런 분이 이상형이다. 예를 들자면 뭐 이현재 씨도 매력적이잖아요. 이쁘고. 네. 예를 들어 이영애 씨다. 아니면 나래도 있는데 나래도 나래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지. 여기 계시서는 이영애 씨 얘기하고 내 얘기 좀 해. 난 너무 서운. 아니 뭐 많은 것도 아닌데. 아까 서운해. 살도 많이 빼고 예쁘는데. 아닙니다. 아, 오은영 선생님 스타일도 괜찮아요. 솔직히. 네. 약간 미스코리아 머리 스타일. 밝고 아니 부드럽고 잘 웃잖아. 잘 웃고 온화한 얼굴. 엄마하고 반대면 돼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며느리는 어떤 스타일이세요? 첫째도 이제 성격 좀 좋고 성격 중요하죠. 또 이해성이 좀
네, 이쪽에서도 네. 이해를 해주지만 그래도 상대가 좀 이해를 해야 받아들여주고 그렇죠.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성격 그렇게... 좋고 이해성 이해심 많은데 스타일은 이형이라고 하시더라고. 아하. 그때 그랬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때 그랬어요. 그때 네. 내가 그랬지 지금은 아니. 아. 지금 네. 성격 좋고 이해심 많고 이형애 같은 사람이 미쳤다고 나한테 오겠냐고. 그건 모르는 거죠. 두 고객님께서 오늘 어떤 고민으로 저희 금쪽 상담소 찾아주셨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들도 많지도 않고 그거 하나인데 그렇게. 일단 한숨. 올해는 안 남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욕심이 생기죠. 솔직히 좀 많이 괴롭습니다 요즘. 네. 그동안은 그러려니 하고 살았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저도 환갑이 되니까 너무 이제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특히 이제 결혼하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하시니까 그 말밖에 할 말이 또 없어요. 그게 제일 또 급하니까. 그게 제일 안 하면 되지. 급한 게 급해 죽겠지. 저게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냐. 내가 그렇게 또 한마디 해보지. 딴 친구들은 자식들 나가지고 그냥 그렇게 또 재밌게 사는데 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나이가 네가 몇 살인데 갈 때 되면 간다고 하느냐고 생각해봐. 내가 말하는 게 잔소리로만 듣지 말고 생각해봐 그러면. 알았어 엄마 저 노력해볼게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1분도 안 가 30초만 있어도 결혼을 해야 되는 거야. 남자는 뭘 움직이면 뭐 어쩌고 뭐 애가 있어야 되는 거 좀 씨를 뿌려야 된다는 둥 어쩌. 아이고. 그걸 누가 모르냐고요. 어우 또 그 얘기 하니까 또 여기가 아프네. 그만 얘기합시다. 예, 못 갈 거다 생각은 아주 꿈에도 안 했댔어요. 예, 간다는 건 확실은 있는데 왜 이렇게 미루고 더딘가 이제 그것만 그냥 하나고 그랬지 못 간다고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전에나 지금이나 지금도 맞아. 쟤만 결혼하면 아주 걱정 없이 그냥 진짜 하늘나라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우리 어머님 연세 정도의 부모님들은 자식들 결혼을 시켜야 그렇지. 내 할 일을 다 했다. 네. 어머님의 인생 숙제야, 인생 숙제. 결혼 시키잖아요. 그럼 거기서 자식을 낳잖아요. 내가 봐줘야 돼요. 딸들 자식들도 다 내가 봐줬어요. 그것까지 책임을 지어야만 이제 하늘나라로. 네네. 어머님 생각은 다 출가를 시켜서 네. 가정을 이루게 하고 네. 또 거기서 손주가 태어나면 좀 내 건강이 허락하는 날 내가 사는 동안에는 다 걔네들 돌보는 거를 또 같이 해서 키우는 게 나의 그게 제일 사명이자 나의 소명이자 역할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생각. 그게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이 네. 아직 혼자 계시니까 굉장히 열받죠. 네, 열이 받으신다. 네. 날마다 그냥 뭐 말하는 건 쉬워요 어디. 그래서 왜 어머니 드렸던 그 검사 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예. 그 검사 결과를 제가 추려갖고 왔어요. 예. 봤더니요. 나의 장래는 그랬더니 예. 아들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거요. 네, 그리고 남녀가 같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아들도 좋은 색시 만났으면 좋겠다. 좋은 색시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아들. 와. 네, 아들에 대한 걱정 더하기 더 큰 거는 아들의 결혼. 이런 걸로 가득 차 계세요. 정말 예. 가득. 아직은 딴 거는 생각이 네. 안 나고 네네. 얘한테만 집중하는 것만
계속 이러는데 네. 이거 좀 고쳐야 고친다면 지가 좀 짝이 있어서 대답을 하면 되는데. 네. 저도 나이가 마흔이어가지고 남동생 결혼은 했고 그래서 언제 결혼할 거냐. 엄마가 그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냥 한번 갔다 오기라도 해봐라. 좋으니까 한 번은 해봐라. 아, 나는 안 할 생각이 없다고. 엄마랑 그렇게 이쁜데 남자들이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하네. 그 왜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게 왜 가만히 아이고, 있는. 아니, 남사람. 네. 너무 똑똑하고 이쁘잖아요. 네, 맞아요. 다 며느리를 생각해요. 괜찮으면 다 잘하죠. 다 이렇게 얘기하죠. 원력 가지고 다 잘하죠. 네. 저는 고문 당하는 느낌이에요. 네가 솔직히. 몰라서 그래요. 나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고. 네. 죽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고. 네, 네. 내가 너무 일러주질 안 해가지고선 무관심하고 살아가지고. 무관심한 적 없어요. 결혼을 60평생 엄마는 아니, 모든 하루, 게 주제가 하루 저예요. 하루 이틀이고 내가 가만히 좀 있어보죠. 얘가 구찮다고 성가시다 그러고 내가 또 구찮아서 그만두면 진짜 결혼 못하면 나중에 내가 눈 감을 때 후회하는 거야. 초반에 한 10년 살았는데 결혼하라는 소리를 막 하여튼 거의 제가 수만 번 들었는 거 저기 농담이 아닙니다. 거의 하루에 100번 이상을 귀에 피가 나도록 하도 하셔가지고 제가 나가서 살고 있었는데 한 두 번 응급실 실려가서 수술하시고 그때 쓸개 수술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들어왔죠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럼 뭐 어머니 버릴 수 있나요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제가 계속 이제 모시고 사는데 결혼해야지. 아유. 결혼해야지. 새벽 2시에 자다가도 저를 깨가지고 야, 암만해도 나이가 약만 먹잖아요. 네가 여기서 확답을 안 해주면 내가 잠을 못 자겠다고 또 결혼하라고 그러고 주무시다가 2시에 새벽 2시에 자고 있는데 깨워서 그러다 보면 뛰어나가서 적극성을 띌 줄 알고 그래서 더 해보자. 나를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내 나름대로 머리를 써본다. 머리 써가면서 하는데. 뛰쳤다가 뛰쳐나갔다가 안 들어오면 어떡하실라. 어머님한테 그런 깊은 뜻이 않아요. 있었군요. 그러니까 아, 머리를 써서 계속 얘기를 하면 뛰쳐나가서라도 배우자 감을 골라오지 않을까. 인연을 만나지 않을까. 아. 낮이나 밤이나 집에만 들어오면 막 머리가 아프고 그럴 수 있고 어쩌죠. 새벽 2시에 또 깨워서 말씀하시니까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니까 한숨만 나오고 내가 한마디 하고 그러다가 제가 내가 한마디 좀 할래. 안 했거든. 나 열받아. 엄마 나 열받아. 엄마 내 얘기 좀 나 열받아. 이런 데니까 그럼 밖에 나가서 산에 가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악을 하게 됐어요. 아모르디 베타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네. 이 스트레스가 딱 풀리면 우라통이 터지니까 네네. 그러다가 성악 두 곡을 암송을 한다니까요. 네네. 네. 근데 어쨌든 이 자리에서 대화하시는 것만 봐도 예, 어머님의 결혼만 하면 말라. 아니 말씀 좀 하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카운셀링 들으러 와서 박사님 말도 안 들으면 어떡해. 진짜 결혼만 하면 말하래도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결혼 박사님이 얘기 네. 나중 결혼해서도 조언을 해주실 거 아니야. 네 물론입니다. 그럼. 네. 진짜? 아니 여자가 없다면요 나는 여자들이 안 따르고 없다고 그냥 얘기도 안 들어오고 그러면 그냥 포기하겠어요. 계속 어머니는 바늘로 찌들듯이 여길 찔러대니까 집이까지 사실 데리고 와요. 여기가 그렇게 아파요. 친정어머니 되는 사람이. 그리고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대답을 좀 듣는다. 계속 얘기하니까 우리 지금도 두 분이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얘기하네.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아예 그냥 누가 쳐다도 안 보고 안 된다면 내가 포기하는데 그냥 자꾸 우리 집까지 포기를 안 해. 자꾸만 들어와요. 대답만 해라 뭐 해라. 근데 배도환 씨가 대답만 하면 그냥 오늘이라도 결혼시키겠다 이래가면 애들 그런 게 어디냐고. 내가 좋아야지. 이모 천안에 있는 이모 전화 왔어. 아니 그러니까 내가 좋아야 오늘 아침에도 전화 왔다고. 저는 그렇게 만나고 싶지 않다고요. 내가 자연스럽게 이런다니까, 만나서 이런 힘 빠져요. 좋아서 결혼을 해야지. 아주 힘이 쭉 빠져요. 내가 막 사랑으로 결혼하고 싶어. 막 서들다가도 힘이 쭉 빠져. 아, 엄마 혼자 다 얘기해. 내 말도 못하게. 야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지금. 부부의 일상생활이나 말씀하시는 대화 장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평소 두 분이서 어떻게 대화하시는지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 여기 그 집이군. 아유, 아, 예쁘다. 아, 왜 안 들어가냐. 아, 환장하겠네. 골치 아프구만. 맞춰지질 않아? 조그만 거 있어야 되는데 어디 그게 사라졌어. 아. 빨리 하고 그냥 이런 데도 좀 깔끔하게 저거 해놓고 해야지 색시들이 좋아요. 아유. 아, 저 뭐 뒤져보내가지고. 뭘 하는데 좀 뭐라고 좀 가지 마. 아이고, 좀, 아? 뒤져보내니까 그러지. 뒤져보내 놓고 살면 안 와. 무슨 색시들이 깔끔하잖아요. 지겹다, 지겨워. 후닥닥 해치워야지. 안 들어가네, 이거. 그래야 색시들이 좋아해. 잘해야지. 그만 얘기해요. 네, 그만 얘기하고는 또 화가 나요. 아유, 웃음 안 되네. 아니, 못되게 안 맞는 거야. 아유, 다시 들어가신다. 또 들어왔고. 술구 닦고 저거 그냥 제대로 된 거 저거라고 들어와 이제 앞으로 나. 섹시 좀 저기 저 데려온다 그래도 내가 아주 창피해서 못 데리고 온다고. 괴로웠다고 해도 전문점 조금 열고. 아유. 들려 안 들려? 아 좀 가만히. 문 좀 열어 좀. 몸지 나가게. 머리 아파. 조금 열어놔 빨라. 아유 됐어. 문 열어놔야 또 냄새. 고문이야 고문. 냄새 빠지지. 나도 속 터져. 과일 먹어. 아유, 또 알았어. 엄청 잘 챙겨주시네 또. 알았어. 아이고. 기운 차려서. 아유. 어메 엄청도 많이 갖고 왔네. 아 밥맛 없다고 그래. 과일로 대신 갖고 온 거요. 밥 안 먹고. 아유. 밥 갖다 놓으면 소닥보듯 시원해. 우리 한갑이니까 자꾸 나한테 너무 뭐라 그러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았지? 나 엄마한테 화내기 싫어. 근데 자꾸 와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게 싫어 나. 아 제대로 잘만 어머니야 내가 잔소리 하라고. 나도 숨 없어 나이 먹고. 아 그럼 내가 제대로 안 한 적이 있어? 아이고 지저분한 거 그냥 제대로 잘 닦기도 하고 뭐 같은 거 제대로 잘하고 이렇게 소문 나야지. 섹시도 와. 아 또 섹시해. 아! 소문 다 듣는다고. 아니 그건 내 일이잖아.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내 일까지 엄마가 간섭을 하냐고. 엄마가 모르잖아. 임자가 이제 들어오면 섹시가 들어오면 다 얘기해가며 또 살을 섹시가 들어오면은 나는 하라고 할 시간도 없어. 엄마가 뭘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여자가 뭐 그냥 들어오냐? 이거 뭐. 엄마가 그렇게 잔소리하는 거 보면 안 들어와. 아 나가서 살으면 돼.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 제가 요 바를 정자를 표시를 해봤는데요. 네. 어머님이 직접 말씀하신 색시가 여덟 번. 아우, 한 색시면? 네, 여덟 번입니다. 아직 약합니다. 네. 아유, 너무 슬프다. 내 마음을 모르셔서 얘 편 드는 거예요. 아, 이게 고집을 안 꺾고. 네, 내 마음을 모르셔서 저기. 아, 내 네. 편 들지. 내 마음을 안다면 편 안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말하는 거는 다 선이고. 제가 뭐라는 거는 다 무시야.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님 같은 이제 대화 방식이요. 제자리. 도돌이표 대화법이라고 해요. 그냥 결국은 제자리로 오고 그 제자리로 와서 또 다른 시간에 또 무슨 대화를 하다 보면
아까 했던 그 얘기를 또 제자리에 예. 도돌이표 같은 대화법을 쓰시는데요. 이런 데도 좀 깔끔하게 저거게 저거 해놓고 해야지 섹시들이 좋아요. 섹시 좀 저기 저 데려온다 그래도 내가 아주 창피해서 못 데리고 온다고. 제대로 잘하고 이렇게 소문 나야지 섹시도 와. 무슨 얘기를 해도 기승전 섹시와 결혼. 기승전 섹시와 결혼. 오늘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어, 잘 자네도 날씨가 맑다. 기승전 나중에 섹시와 결혼. 아유 오늘 어머니 어, 식사는 점심 식사 하셨어요? 우리 오늘 국수 말아 먹을까요? 어 국수 좋지? 기승전 나중에는 섹시와 아유, 결혼. 섹시가 말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렇지. 그러니까 결혼을 하란 말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 말도 해요. 그래도 어머님한테 좀 네네 그렇게 할 법도 한데 이제 그게 더 이상은 어려우신 모양이에요. 그거 했다니까요. 네 하다 처음에 한 10년은 그렇게 했다니까요. 어, 네네. 근데 이제 갈수록 심해지니까. 네네. 나이가 먹으니까. 네. 그러니까 나이가 작아. 나중에 이렇게 지금처럼 나이가 안 먹고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을 안 예예예 아 예예 하다가 한숨도 쉬었다가 그러다 보면 제가 여기서 이제 벗어나야 되겠다. 반항심이 생기면서. 소리가 이제 높아지는 거예요, 저도. 아, 제발 그만해! 아! 소리도 지르고, 막 울기도 하고, 네.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어머님이 올해 지원한 83세시죠? 82년. 네네. 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가 이제 시작이 되면 눈도 뭐 노안이 오기도 하는 거고, 그렇죠. 주름이 생기기도 하고, 대뇌에도 노화가 와요. 네, 그러니까 80대 뇌는 뇌 상태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제 약간 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보를 등록이라고 하는데요. 등록이 되면서 필요한 데 가서 다 저장이 돼요. 그랬다가 그 저장된 정보를 꺼내 써야 될 때 인출을 하거든. 이거 재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역할을 하는 대뇌가 나이 듦에 따라 약간 노화가 되면요. 약간 콘크리트 덩어리처럼 이제 경직이 되면 그러니까 어쩔 때는 네. 똑같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네네. 정말 그대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경직된 그 내용을 계속 그것만 인출을 하니까 아. 그리고 그거 이외에 다른 걸로 생각이 전환이 되거나 확장이 되기보다는 딱 견고하게 경직된 나의 신념, 염원이 그 부분만 가득 차서 뇌에 생각이 되게 경직되어 있는 부분들이 잘하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듦에 따라 너무 자연스러운 경과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오냐면 우리 이 감각도 달라지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약간 비언어적인 거를 눈치를 채는 것도 조금 많이 무뎌지세요. 이런 이제 몇 가지의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합쳐져서 어떻게 보면 도돌이표의 대화를 계속 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죠. 네. 얘가 결혼만 하면 이런 게 다 없어지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네. 그걸. 결혼만 했다면. 몇 번을 얘기하냐고. 그런 걸 왜 결혼을 안고 여러 얘기하고.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나 물어봤어. 그게 난 원망스러워요. 네. 예. 아니, 그 아까 제가 우리 잠깐 휴식 시간 있었잖아요. 어머님이 저한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박사님 이러시더라고요. 아, 누가요? 아들이. 고객님이요? 내가.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아, 그래서 이게 어머님 어떤 걸 이해하셔야 되냐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귀를 통해서 그 말이 뇌로 가잖아요, 이 뇌로. 근데 잔소리를 받아들이는 뇌 부분과 정말 중요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뇌 부분이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라도 잔소리처럼 너무 많이 하면 잔소리 받아들이는 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잔소리 뇌에 가서 모여 있으면 그거는 휴지통 버리듯이 버려버려야 되기 때문에 한 번만 말할 거는 한 번만 말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오, 이거는 우리도 좀 새겨드려야겠네요. 진짜 새겨드려요. 네네. 3일도 안 돼서 또 이제 시작. 또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또 하실 맞아요. 수밖에 없는데요. 두 가지를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하나는 이렇게 말이 많으시니까 네네.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있어요. 지금 네. 박사님이 얘기하실 때는 엄마가 조금만 맞아요. 하지 말고 그걸 참아야 돼. 근데 이걸 못 참으니까 결혼 섹시 얘기도 못 참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배 선생님도 아니 뭐 엄마 또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또 똑같은 얘기라는 반응이 나오면 어머니는 내가 아무리 100번을 얘기해봐 얘가 못 알아듣는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결혼 섹시 그 얘기를 하실 때는
잠깐만 엄마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환기를 일단 해야 돼요. 주의를. 두 번째는 잔소리 뇌 엄마 잔소리 뇌. 그럼 잔소리 뇌라는 얘기가 나오면 어머님은 일단 멈춰야 돼요. 일단 멈춤. 알았어.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나도 결혼하고 싶으니까 노력할게요. 요 세 가지를 해보라는 거죠. 네. 일단 해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네. 그러면 열흘이 아니고 석 달만 참아볼까? 오, 그 안에 해결해줘요. 아이고 잠깐만 이게 야 바뀌었다. 굉장히 바뀌었다. 아니, 섹시한 결혼은 네. 없잖아. 그 단어는 없다. 석 달은 참을 수 있겠네. 네. 해결해줘요 그러면. 네. 엄마 잠깐, 엄마 잠깐만요. 엄마 잠깐만요. 그렇게. 네. 잔소리네. 나도 결혼하고 싶으니까 노력하고 있어요. 알았어요. 네. 네. 아. 자 그런데 이제는 어떤 얘기를 나눠봐야 되냐면요. 배도환 선생님이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건 이제 다 알게 됐어요. 그죠?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에 이르려면 그 어쨌든. 좋아하시는 분을 만나서 좀 가까워져야 뭐 결혼 얘기도 오고 그렇죠. 가는 거잖아요. 그걸 잘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하. 그러니까 저는 네. 처음에 딱 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 아예 눈길도 안 가요. 근데 자주 만나는 사람이라면 처음에 아니다 싶었더라도 그 사람의 행동 거지나 이제 인성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관심이 가요. 그럼 그때 가서 또 잘해줘요. 잘해주다가 저쪽에서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다 그럼 빡 쳐봐요. 오르지 못할 남은 쳐다보지도 말자고 또 빨리 쳤고.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우리 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나를 좀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는 뭘 보고 그렇게 느끼세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내가 볼까요? 예를 들어 뭘 잘해줬는데 네. 아 됐어. 또 다른 애한테 막 저기 웃고 떠들고 장난하고 뭐 같이 뭐 예를 들어 밥도 먹으러 가고 그런데 나하고는 아 오늘 수고했어요 선배님 하고 그냥 남자. 예를 들어 간다든지 방송국에서 그런 거죠. 아니 근데 그러면 그 잘해줄 때 표현을 하세요? 내가 조금 이성으로서 관심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슬쩍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면 오빠 이상의 감정이 없다 이런 얘기 또 듣고 들었을 때 저는 제가 비참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비참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왜 비참할까?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을 시켜버리잖아요. 차단해. 그럼 만날 때마다 제가 슬픈 거예요. 가까이 못 가게 되니. 이래서 연애를 못 하시는구나. 이래서 연애를 못 하시는구나. 알겠어요. 알겠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겠죠. 그래. 내가 잘못한 거. 아니 잘못하는 게 아니. 잘못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우리 사겨 A랑 B가 사귀기로 했어요. 연인으로 좋잖아요. 연인으로 사귀었어요. 근데 한 1년쯤 지나서. 나는 당신이 남자를 안 느껴져 이러면 상처죠. 그치. 그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이 연애의 촉과 눈치가 있어요. 이 상대가 나를 이성으로서 연애의 감정을 느끼면서 좋아하는지 아니면 그냥 동료로서 인간 대 인간으로 잘해주고 좋아하는지를 대개는 알아차려요. 대개는 못 알아차려요. 그게 문제인 거죠. 없어. 그래서 대개는 알아차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사인이 서로 그러네 할 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성공률이 높거든요. 근데 그 눈치가 없고 없어요. 그럼 그 눈치가 없으면 그냥 그거를 정말 그냥 좋은 관계였던 거예요. 동료로서의 그렇죠. 좋은 관계를 잘 지내고 자주 밥도 먹으면 이거를 연애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네, 성공률이 그래. 굉장히 떨어져요. 그건 완전 다르지. 완전 네, 다르죠. 완전 다르죠. 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동료로서 한 1년 작품도 같이 하고 그러다 보면 김밥도 싸고 오빠 이 김밥 좀 드세요. 이거를 이 상대도 나한테 시그널인 줄. 네, 이성의 연애 감정을 느낀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렇게 잘 지낸다고 다 이성 관계로 발전하지 않거든요. 요 구별이 어떨 때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다 사귀면 뭐 동물의 왕국도 아니죠. 네네 그렇죠. 네. 예전에 이제 제가 결혼하고 나서 결혼식장에 왔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예전엔 나 좋아한다 그러더니 왜 다른 여자랑 결혼했냐. 우리 농담으로 하는 수도 있겠지만. 그 친구랑 이제 데이트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혀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끝까지 감췄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도 내가 싫지는 않았대요. 근데 그냥 그러고 말아버리네. 찬스 놓친 거.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아무리 좋은 동료지만 서로가 미혼이에요. 근데 둘이 만나서 데이트 비슷한 걸 해요. 그럼 상대방도 조금 이성의 마음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데이트를. 그냥 나왔는 줄 알았지. 아이고. 그냥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 그래? 뭐 그분이 진짜로 배가 대골마가지고 한 끼 식사가 그렇게 간절한 분이었으면 몰라도 그거 아니면은 데이트를 나왔다는 건 정말 이성적으로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야? 데이트 한번 하는 게? 오, 오 마이 갓. 와. 아닐 때 고하시고 그렇지. 고해야 될 때 대단 안 하는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데이트한 고객님 같은 경우는 오빠 진작 라면 먹고 갈래? 딱 라면만 먹고. 아니면 아니야 배 부르다고 안 먹는다. 그러니까 먹으면 그랬던 적도 있어. 아니 그러면은 데이트까지 했는데 거절당했던 적도 있어요? 소개팅을 나갔는데. 소개팅. 네. 처음 만났는데 여기 각질이 피부가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대롱대롱 달려 있더라고. 나는 이걸 도와준다는 개념인데. 각질이 붙어 있는 턱 뛴 거예요. 이마에 있는 거 턱 뛰어가지고 보여줬어요. 이거 저 뛰었다고. 왜 보여주셨어요? 딱 했었더니 얼굴이 완전히 불그럭불그럭 하면서 뭐 화를 내더라고. 네. 수줍어갖고 창피해가지고 그날로 끝났죠. 뭐.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이 밥을 먹다가 이렇게 옆에 앉았는데 다리를 불편하게 이렇게 이렇게 좌식 앉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그냥 발 편히 뻗으시라고 발 뒤꿈치를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빼려고 그랬어요. 앞으로 발 이 깜짝이야. 의자 너무 놀래. 책상 밑으로 너무 놀라. 깜짝 놀래더라고 저렇게. 깜짝 어머 그러더니 아 그럼 날 싫어하는 것 같다. 아 그럼 날 싫어하는 것 같다. 그 다음부터 내가 안 만났어. 싫어하니까 저렇게 어머 하고 놀래니 저렇게 놀랬어 저렇게. 여자분도 좋아해도 갑자기 발뒤꿈치를 잡아서 빼면 너무 놀라죠. 놀래는 거예요. 어머나 깜짝이야 이렇게 하죠. 나는 그게 놀란다는 개념보단 어머. 나를 이렇게 내칠 정도로 언제 내쳤어? 보면... 놀랐지. 그렇죠. 내친 거는 내려가세요. 이게 되지. 양쪽도 딱 때리면서 뭐하는 짓이에요? 나는 이것도 내친 거라고 생각한 거야. 아니야. 야, 어머, 큰일 났네. 그래서 저희가 소개팅하는 영상을 담아왔습니다. 자, 이거 어쩌면 네. 어머님께서 제일 기대하시는 영상. 아, 네네. 아니 저 너무 기대되는데 네. 저도. 네. 네, 함께 보시죠. 자만 분 소개시켜 준다고 그래서 뭐라 그럴까 사람이 약간 이렇게 붕 뜬 기분? 아 선글라스 다 안경까지 써. 오, 야 멋지신데요. 좋아. 네. 좋아요. 네. 왜 안 오는 거야? 왔다. 어머. 온다. 괜찮은 것 같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너무 덥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앉으시죠. 쑥스럽네요. 너무 예쁘다. 네. 키도 크고 괜찮아. 핑크 옷차림이. 아, 예. 코디를. 오늘 좀 때 빼고 광내느라고 오길 왔는데 뭐가 어떻게 되는지. 핑크핑크 하셔가지고. 네? 핑크핑크 하셔가지고. 네, 이게 제가 열정이 있다는 걸 좀 과시하려고. 살짝 화사해 입었는데.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되게 화사하게 진짜 잘 입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꽃은 필요 없겠어요. 꽃처럼 생기셔서. 꽃처럼 생기셔서. 꽃처럼 필요 없겠어요. 말 잘하네. 오랜만에 들어보는 네. 아재 개그를.
제가 그 프로필을 조금 봤어요. 네. 근데 인천 쪽에서 학교를 나오셨다 그래가지고. 네, 저 인천대학교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에 살고 있거든요. 아, 자연스럽다. 정미 씨는 그러면은 왜 여태까지 안 하셨어요? 저는 이제 이혼하고 나서 그런 게 싫더라고요. 남자분들 만나는 게 싫어가지고. 저랑 똑같네. 저도 파혼한 적이 한 번 있는데. 당했나 봐, 남자한테. 39대였는데 12번 만나고 6개월 만에 결혼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너무 성격이 나고 안 맞는 거죠. 양가 합의하에 저 헤어진 적이 한 번 있어요. 동병상련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첫눈에 반하는 걸 좋아했죠. 딱 보고 이제는 인물 보면 안 되겠다. 그러다가 그다음에는 이제 매력을 보는 거죠. 왜냐면 주변 사람들하고 잘 섞이고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여기 있어요. 어머! 어머! 어이구! 성격 좋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약간 비슷한 걸 느끼고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좋다는 거야? 뭐 이런 느낌? 뿅 갔어요, 뿅. 그 부분에서 딱 심장 박도수가 한 148 정도로 올라갔어요. 혹시 사주나 운세 같은 것도 믿으세요? 좀 믿어요. 손 한번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좋아, 아 이거 올드한데 이거 아니, 사실 옛날 거긴 한데. 아, 근데 또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거든요. 이런 게 이렇게 여기가 조금 색깔이 어두우면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너무 이렇게 감 잡으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대충 감 잡으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손금 보자갔을 때도 손 한번 잡아보고 싶어서 한다는 거. 그럼 어디 우리 어릴 때 20대 때. 네. 네. 그럼 뭐 취미 이런 거는 뭐 오로지 운동이... 축구. 아. 네, 축구는 제 인생의 연기 다음으로 이제 덕화 형님이 구단주시고 이제 최수정 단장님 계시는데 거기서 전 레프트 윙 백 그러니까 윙도 보고 백도 보는데 상대가 조금 약하면 윙으로 올라가고 상대가 좀 세면 이제 수비 보면서 가끔 또 센터포도 보고. 그 제가 센터포드가 뭔지 몰라가지고. 아 예, 가운데 중앙 공격수. 이제 최수정 단장님이 안 나오실 경우는 제가 센터포드 보고 가끔 오버래핑으로 이제 치고 올라가고. 무슨 직업? 저는 있어요? 지금 아이들 축구 가르치는 거랑 아. 부동산 개통. 오. 그래서 근데 어떻게 부동산 쪽으로 가셨어요? 제가 그걸 왜 물어보냐면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부동산연합회 회장도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뭐 설계도 땅 문서 이런 거 갖고 오면 저보고 그거를 청사진을 복사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맨날 뭐 칠하고 탁 대고 이제 설계도 빼내고 막 그랬거든요. 그 정도. 설계도 빼. 근데 그때 아버님이 실수하신 게 당시에 이제 구로공단 구로동에 땅이 있었고 서초동에 땅이 있었는데 그때 서초동 땅을 골랐으면 지금 엄청 잘 살 텐데 구로동 땅을 골랐는데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인 거야. 그래가지고 뭐 더 이상 발전이 없었죠. 아유. 더 이상 발전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할머니 얘기했어. 바람기 남자들 바람기 어느 정도는 다 있잖아요. 네.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한 번 좋아하면 그 사람한테만 꽂힙니다. 그래서 싫다고 가라면 뒤도 안 돌아봅니다. 헤어졌는데 다시 찾아온 경우가 있었거든요.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놓고 나를 상처를 줬는데 다시 또 한 달인가 있다가 온 거예요. 그럼 제가 기분 나쁘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거는 두 분만의 일이라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자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했다 내가 생각했다.
뭐 안 지켰어? 어머. 어머. 아 그리고 여기 되게 웃기는 데예요. 손님이 왔는데 커피도 안 주네. 제가 커피 한 잔 시킬게. 뭐 드실래? 저 라떼요. 아 저도 라떼 좋아하는데 어떻게 저 하셨지? 우유 좋아해요. 아이스 라떼. 저도. 여기요. 사장님. 어머 부르지 말고 올라가야 돼. 선배님 올라가셔야 돼. 나 셀프인지 몰랐어. 여기 아이스 카페라떼 두 잔만 주실래요? 예, 네, 아이스 카페라떼 두 잔. 네. 영상 보니까 어떻게 여성분 괜찮으세요? 성격이 조합이네. 아, 네. 인물보다도 성격이 조합. 네, 네. 인물은 그냥. 아니, 어머니 인물도 좋다고 하시지. 네. 아니, 인물은 그냥 보통이고. 요새 이쁜 사람들 너무 많아. 근데 아니야, 어머니가 그 여성분이 딱 들어오시니까 하시면서 키도 훤칠하고 너무 성격이 괜찮아. 하셨으면서. 네, 네, 네. 난 지금 성격 좋은 사람을 또 생각한다. 네, 네. 상당히 이제 이야기를 잘 나누시더라고요. 네. 네. 아 근데 수제자님들도 그동안 많이 공부하셔서 네 이제 반짝반짝 하시잖아요. 그래. 이 두 분의 이 소개팅. 보셨는데 조언을 좀 해주시죠. 어떤 생각을 하신지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제가 뭘 실수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네네. 지금 본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좀... 그 센터포드, 윙백 이런 얘기는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리고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를 그렇지. 먼저 던지는 걸 좀 좋아해요. 예를 들면 어떤 디저트 좋아하세요? 뭐 이런. 오 그런 거. 어. 여행지라든지 아니면 영화 얘기를 뻔하지만. 지금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네. 근데 그런 얘기 안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네. 저 궁금한 게. 내 눈에만 그 여성분의 표정이 점점 약간 피로해지는 것처럼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순간에 선배님이 그거를 느끼셨을까 안 느끼셨을까가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축구 얘기를 길게 할 수 있잖아. 뭐 그녀가 재밌어 한다고 느끼셨는지. 지루해 하는지 못 느꼈고. 왜 계속. 나하고 주기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좋다고 생각했네. 네. 그 좀 더 여성분한테 질문을 많이 해주고 여성분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여성분은 질문만 한 느낌? 좀 대답을 많이 못 들어서 그게 조금 아쉽지 않았나. 다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고요. 몇 가지가 눈에 보이는데요. 일단 분위기는 되게 좋아요. 좋고 여성분도 호감을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일단 배도한, 배우 배도한은 먼저 좀 검색해보고 오셨겠죠. 네, 얼굴도 알고 있고요. 근데 여성분이 비언어적인 사인을 내지는 언어적 사인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걸 못 알아차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뭐냐면 내려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날씨가 너무 더워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너무 덥네요. 네. 이건 물론 아이스 브레이킹의 의미도 있어요. 그냥 날씨 얘기나 식사를 하셨냐고 물어보는 거는 그냥 어떤 누구라도 만났을 때 약간 긴장감을 낮추고 그냥 대화의 물꼬를 트는 이제 그런 얘기긴 한데요. 실제로 굉장히 더웠잖아요. 이번 여름이 굉장히 더웠는데 그러면 날씨가 덥죠? 오늘 너무 덥네요. 그러면 그걸 딱 받아주셔야 돼요. 얼른 오시라고. 여기 에어컨 시원하다고. 그리고 물 한 잔, 시원한 물 제가 얼른 갖고 오겠다고. 목마르시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날씨 얘기했을 때 뭔 소리인지. 긴장되죠. 그게 잘 안 들려요. 당황되니까. 제 생각만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만 하게 되지. 그 여자의 귀에 기울여서 그걸 어떻게 받아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 귀를 열고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두 번째 신호가 뭐였냐면 축구 얘기를 막 하시는데 아, 전 잘 그걸 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센터포드가 뭔지 몰라가지고. 아, 예. 가운데 중앙 공격수. 아. 예. 그래서 센터포드라고 했죠. 근데
진짜 몰라서 궁금하면 제가 모르는데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요. 근데 아 제가 좀 그건 잘 몰라서 점점점 이거는 다른 얘기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나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물론 잘못하신 건 하나도 없지만 이런 부분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전친 얘기는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그게 나쁜 얘기였나? 그 얘기는 저는 그거였는데 그게 이제 바람 피는 얘기하고 이제 연관이 되면서 바람을 절대 안 피는 것과 대신 헤어져도 깔끔하게 뒤도 안 본다는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 얘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굳이 처음 만난 사이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 얘기거든요. 상대방이 그 얘기를 들으면 되게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되게 까다로운 사람이구나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람 피지 않는 타입일 것 같다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까지만 해야지. 네네네. 그 뒤로 사족을 붙이지 말라. 그렇죠. 네 정확한 얘기세요. 네. 야 너무 어렵다 연애하기. 아니 뭐 이렇게 아니,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아니 정말 되게 예민하게 감정 운송 또 이렇게 분대니까. 우리 남자들은 그냥 솔직하게 느낌대로 얘기하지. 고객님처럼 얘기 안 했어. 솔직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남녀가 만나서 사귀려면요 대화의 지분이 비슷해야 돼요. 핑퐁이어야 돼요. 탁구여야 돼요. 근데 대화의 지분의 대부분을 선생님이 차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제가 좀 단점이 네. 제 정보를 그냥 네. 무당한테 다 알려주듯이 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끊이지 않고 계속 주저리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알아서 해. 뭐 네. 이런 느낌? 요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분이 왜 그럴까 하고 제가 보니까 이유는 이 밑면에는 긴장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긴장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침묵이 흐르면 대화가 단절되는 것 같으니까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색함을 깨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독백 중독 이런 이제 말들을 쓰는데요. 들어보셨어요? 독백 중독. 처음 들어봐요. 네, 독백 중독은 어떤 거냐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아, 이거는 내가 좀 약점이야. 내지는 내가 이건 상당히 좀 상처야. 내가 조금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이야.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상대의 반응을 보고 거기에 좀 싫어하는 표정이나 시큰둥하면 관계를 진행시키지 않고 그냥 빨리 정리를 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면이 있으시죠. 네, 들어봅시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 제가 헤어졌던 얘기를 파혼한 얘기를 이제 소개팅에서 만나면 보통 하지 말라 그래요 선배들이. 근데 나도 모르게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고. 어차피 알 거니까 방송에 다 나갔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뒤져봐서 알기 전에 그냥 제가 미리 고백을 해버리는 거죠. 나 이랬는데 그래도 나를 사귀려면 사귀자.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사람마다 자기의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건드려지면 굉장히 아프다든가 아니면 그렇지. 또 해결되지 못한 어떤 마음의 상처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사람들 갖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상대가 나를 거절하거나 내지는 좋아하지 않을까 봐 그럼 이제 너무 상처를 받게 되니까 아예 처음에 이걸 다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의 반응을 보고 이 인간관계를 진행을 계속 해나갈지 안 할지를 이제 미리 그러니까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어렸을 네. 때부터 있었어요. 사실은 네. 제가 여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던 게 끝까지 얘기 안 하려다가 사실 아버지한테 집에 여자 데려왔다고 따기를 맞은 적 있어요. 몇 살 때요? 고등학생 때 같은데 큰 고등학교에 5일 때인가 그런데 교회 여자친구가 이제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여자친구니까 여자 사람입니까? 여사친. 여사친.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알던 단짝이에요. 네, 친구고. 네. 계속 거의 뭐 우리 동네 살았으니까 또 그 친구가 나를 되게 또 진짜 잘 따르고 잘 따르고 좋게 생각해서 우리 집에 이제 얘가 놀러 온 거예요. 단둘이 이렇게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아버지가 일찍 들어온 거야. 근데
나를 딱 보더니 그냥 앞에서 보는 앞에서 그냥 대놓고 따기를 때리시더라고. 그래서 그 어디 감히 여자를 응? 집에 데리고 오냐고. 그때 그 저를 딱 때렸을 때 충격이 엄청 컸어요. 귀가 멍하면서 내가 맞을 짓 했나? 내가 왜 맞아야 되지? 그때는 그 여자한테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 집에 어떻게 여자가 올 수가 있느냐. 되게 완고하셨거든.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이 생겼어요. 그 이후로. 그리고 아버지한테 맞은 기억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여자들 보면 그때 그 생각이 나서 여자 앞에 가면 이제 당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런 거는 있었죠. 그래서 이게 네. 뭔지 모르겠어요. 네네. 물론 단 한 번의 사건이지만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사건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근거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뭐 끌어안고 뽀뽀를 한 장면을 들켰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앉아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 아버지가 오셔서 상황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대놓고 있는 앞에서 노골적으로 더군다나 따기를 때리는 거는 사람이 모욕감을 느낍니다. 맞습니다. 모욕감을 느꼈죠. 네, 모욕감을 느끼는데 근데 나만 혼낸 게 아니라 잘못이 없는 그 사람 친구마저도 마치 부정적인 행위를 한 것처럼 내지는 이 관계를 성적인 관계로 규정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오히려 성적인 관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걔를 못 만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버지로부터 받은 아들이 느낀 모욕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여자 사람 친구도 아마 굉장히 수치스럽고 아마 모욕감을 느꼈을 거예요. 네, 또 그 여자 사람 친구 그 친구를 위해서 아버지 그런 거 아니에요라고 말하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굉장한 수치심이 생기는 거죠. 죄책감도 있죠. 네. 죄책감 자책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성적 개념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러니까 여자 후배나 여자 동료하고 이야기하는 건 전혀 어려움이 없는데 어제 우리 이성의 관계에 관심이 있는지 한번 우리 만나볼까요? 하는 게 이제 소개팅 뭐 이런 거잖아요. 맞선 이럴 때는 그 순간부터 굉장히 떨리시는 것 같아요. 그게 흔들리기 시작. 네. 왜냐하면 그런 관계에서 내가 나를 지키고 상대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 여자 만나면 좀 무섭구나. 그래가지고 네.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연애를 못 해봤어요. 방송국 들어와서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처음 연애해봤지. 네. 아마 여성과 이성의 관계를 맺을 때 굉장히 떨리고 수치스러운 마음이 다 건드려지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 그 경험이 에이 뭘 단 한 번에 그래 그냥 그런 게 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그 사람의 인생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주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게 뭔가 회복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건드려지면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이 매우 없고 내가 이성이란 여성 앞에서의 이성인 남성으로서의 효능감이 되게 떨어지고 일단 호감이 들면 그때부터 그렇죠. 당황되면서 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심지어 네. 우리 탤런트 여자 동기가 이 여자를 소개시켜줬어요. 첫눈에 딱 마음에 들더라고. 네, 근데 네. 그 다음부터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커피잔이 아유 이거 왜 이러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한 번의 기억이 그렇게 그래가지고 상처가 컸죠. 밥도 못 먹고 그 차 한 잔만 마시고 그냥 헤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 제 첫사랑이 그랬는데 19년 동안 짝사랑하다 끝났어요. 말 한마디 딱 말 한마디 한번 해보고 무슨 얘기 하셨는데?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세요. 끝. 대부분이 이제 그런 식이에요. 네. 좋아하면 떨고 막 정신 못 차리고 근데 감정이 없다 그러면 되게 또 편하고 편하게 네. 상대방이 또 매력적으로 느낄 정도로 또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면 안 되고 그렇죠. 내가 싫어하면 또 잘 되고 네, 이성으로 이런 생각 안 하면 잘 되고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어릴 때 그 사건이 지대한 영향을 줬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지금 어머니께서 옆에서 너무 속상해하고 있어요. 네, 이 일에 대해서 그런 정도 모르고 처음 지금 들으셨다고 정말 나중에 네, 네. 너무 어머시긴 했어도
그렇게까지 적은 건 몰라. 근데 희한한 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한테는 너무 잘했어요. 막 화가 나고 나를 때리고 막 그러다가도 엄마가 애교를 피면 그걸 끝이에요. 사과도 박스가 들어오면 썩은 그 사과는 야 버렸지 언제 줘줘. 아니야 나 줬어. 이거 먹어라 그걸 줘요. 그럼 이제 막 작가서 맛있으니까 먹어요. 고구마만 잘라내면 되니까. 엄마 거는 제일 크고 좋은 배사과는 그 당시에 다락에다가 몰래 그래서 그 다락문을 잠궈요. 못 먹게. 네. 그리고 밤에 이렇게 자고 있으면 뭐가 자꾸 쫑쫑대. 눈을 이렇게 살짝 뜨고 아버지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엄마하고 같이 깎아서 그걸 때부터 나는 안 주고 그때 일어날 수도 없어 무서워서 아버지가 그러는데 이제 저도 이제 이용을 하죠. 그 다음부터는 아 엄마라 약점이구나. 자전거가 갖고 싶으면 아 자전거 막 이래요. 그러면 엄마가 듣고 있다가 아유 자전거 저렇게 갖고 싶어 하는데 하나 사다 줘요. 그래? 그 다음날 딱 사와요. 와, 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도 있지만 원망이 더 크고 엄마에 대한 약간 그것도 있어요. 묘한 그 엄마에 대한 저기 시기심도 조금 있었긴 한 것 같아. 근데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싫은 거예요. 그 약간 싫어하는 감정도 있었는데 네. 더 그러니까 더 싫은 거죠. 네, 네.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이야기를 좀 아버지하고 나눠보신 적은 없으셨어요? 얘기를 못하죠. 어떻게 그걸. 네네. 그렇다고 아버지가 고개 숙일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면 선생님이 좀 이성의 느낌이 있고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난다면요. 요 이야기는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냥 솔직하게. 아, 내가 그러니까 이랬다는 거? 제가 사실은 어릴 때 요 일이 있었는데 내가 좀 호감이 있는 이성을 만나면 잘 해낼까?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늘 그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이 불안 때문에 떨리고 네, 좀 그런다. 그래서 그래도 이 말씀을 드려야 오해를 안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다. 이 정도 얘기하면 잘 알아들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알면 알았다고 해서 다음날부터 모든 게 해결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는 것과 모르고 지나가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이 알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버지를 욕되게 하거나 아버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사람과 겪은 것을 잘 한번 파악해보고 제대로 이해해보는 거 그게 선생님을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네. 또 여기가 뭐가 가라앉는 것 같으면서 네. 자신감이 조금 네. 들어오면서 편안해졌어요. 아, 네. 오길 잘했다, 진짜. 네. 우리 어머님은 왜 너무 사랑하고 소중한 아들이니까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안 소중하면 별로 안 불안해요. 마음이 안 놓일 때가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소중하고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이제 언제나 너무 걱정을 해서 막 말하고 싶을 때, 아, 오은영 박사님이 잔소리 뇌에 저장이 된다. 네. 그러면 이 잔소리 뇌는 네. 아 이렇게 이해되지 않고 빨리 휴지통 버리지 비우고 싶어 하니까 네. 자, 내가 좀 줄여야 되겠다 그만해야 되겠다 생각을 네. 하시고 어떤 주제에서 딱 한 번만 네. 딱 한 번만 말씀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주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네. 듣고 또.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내가 고치겠어요. 네네네. 네, 네. 네 박사님 이제 은영 매직 시간인데요. 네. 오늘 상담소를 찾아주신 두 분께 내려주실 오늘의 은영 매직 너무 기대됩니다. 결혼에 나이가 뭐가 중요한가? 저희 뭘 결혼인데 이거? 짠 저희 네. 상담소 굿즈로 결혼에 나이가 뭐가 중요한가? 감사합니다. 아유 근데 네. 이 여자분 소개시켜주세요. 왜 이렇게 잘생기고 이쁘셨어요. 아, 혹시나 좋은 소식 있으면 저희 금쪽 상담소로 네. 연락 주시면 아이고, 네. 네. 제가 결혼하면 오실 거죠? 제발 부탁입니다. 갑니다. 네. 네. 네 여러분 세상 속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로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
어디야? 아, 나 어떡해. 막 눈물 나려고 그래, 갑자기. 제 앞에서 통곡을 하고. 네가 나를 이렇게 쪽팔리게. 얘 다 쓰고 한복이 보면 이쁘잖아요. 나는 그렇게 나오는 거 보면 너무 비슷하더라고. 안 좋게 생각하죠. 저를 보면 한심한 게 많죠. 나이가 뭐 50이 다 됐으니까 어른이잖아요. 우리 선생님은 인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효은 씨의 마음 안에 약간 빈틈이 생기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컴플렉스 덩어리였어요. 제가 어머니를 필요로 했을 때 어머니가 안 계셨고 그거에 대한 약간 화. 지금의 나는 엄마로부터 좀 인정을 못 받는 건가? 해결되지 못한 약간 마음의 짐. 그 무렵이 가장 제 인생에서는 암울했던 것 같아요.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